전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모여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당시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기독교 학교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학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와 본대회로 진행된 이날 기독교 학교 대회에서는 100년 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기독교 학교의 활동과 역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7년 전인 1912년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전국에 512개에 달합니다. 감신대 이덕주 교수는 만세운동 3년 전인 1916년 기독교 학교의 수가 636개로 늘어났다면서 전국 곳곳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3.1운동이 민족적 독립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는 물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강계에서는 영실중학교 학생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 중학생이었던 김명하, 탁창국은 90도의 태형을 맞고 그것이 괴혈증이 되어서 선천 미동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둡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장신대 임희국 교수는 당시 학교와 교회의 교육에서 그 동력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민족의식 그리고 제가 장로교에서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열린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에서 교사와 학생 등 참가자들은 죽음까지 각오한 100년 전 신앙 선배들의 독립운동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는 3.1운동 당시 기독교 학교를 본받아 기독교적 변화 기념에 뿌리내리 신앙 교육과 조선 교육을 통해 영성, 인성, 지성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합니다. 한편 전국 기독교 학교 대회 준비위원회는 3.1운동과 기독교 학교의 활동을 담은 교재를 만들어 전국의 기독교계 학교와 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